특히나 이번에 도연, 지연 두 분이 만났습니다. 예, 리볼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임지연 씨가 또 전도연 씨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본인 영화 인생에서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원했던 작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땠나요? 촬영해보니까. 저는 대학 시절 때 제가 자칭이지만 제가 한예종 전도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드디어 전도연과 한예종 전도연이 만났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고 본인 자칭이다. 네. 타칭은 없었고. 선배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선배님 닮고 싶은 마음에 난 한예종 전도연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선배님과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고 학연, 지연, 혈연보다 세다는 연연. 자, 우리 연연 케미 두 분. 전도연과 한예종 전도연 두 분 마주가 주시겠어요?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전도연 씨 이겨내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자, 두 분. 살짝 하트 한번 가볼까요? 함께. 자, 갑니다. 한 손씩.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지금 칸의 여왕 전도연과 한예종의 전도연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창욱 씨 부럽죠? 네. 두 분도 하트 한번 할까요? 저도 학창 시절에 네, 말씀해 주세요. 단국대학교 전도연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 정말 잘하는구만. 자, 단국대 전도연과 그리고 실제 전도연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우리 지도연과 전도연. 아, 오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감독님은 학창 시절의 별명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예, 그만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만났고.